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제국, 로마제국과 성경,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그리스인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제국 책 311쪽에서 314쪽의 내용입니다. 디아스포라는 분산, 유배라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방인들 사이에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시대에 많이 귀환했지만 헬라와 로마 시대까지도 귀환하지 않고 계속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까지도 유대로 귀환하지 않은 즉 흩어진 유대인들은 각자 살던 나라에서 회당을 짓고 주로 장사에 종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장사에 두각을 나타냈으며 토요일마다 회당에 모였고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과 같은 유대의 3대 명절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1년분의 11조를 바치고 약 한 달간 머무는 것은 예루살렘 경제를 매우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가난한 지역과 달리 예루살렘에 살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루살렘의 활성화된 경제력의 이익을 크게 보았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부터 예루살렘에 막대한 기부금과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토지 수입의 11조, 즉 예루살렘에서 소비해야 하는 법에 따라 명절에 약 한 달 정도씩 머물면서 제2의 11조를 예루살렘에서 소비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은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예수님의 재판을 지켜볼 만큼 그 뜰이 넓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 대제사장의 집을 성채, 즉 캐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로마에 어마어마한 금화를 바칠 수 있었던 것도 예루살렘 경제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항상 함께 회자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디아스포라 그리스인들입니다.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에서 출정하여 정복전쟁에 나설 때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이집트에 함께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이집트에서 대부분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인들은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 귀족의 가정교사로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인들도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면서 디아스포라 그리스인이라는 한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두 집단,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그리스인들은 모두 장사에서 두각을 크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두 집단은 로마에 많은 세금을 바침으로 인해 보호를 받기도 했는데 그 두 집단이 시장에서 결국 마찰을 일으킬 때도 많게 된 것입니다. 일단 그리스인들은 신도시가 생길 곳을 미리 알아내는 재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시장이 설 곳을 가장 먼저 알아내고 그곳에 시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상권이 형성되는데 어느 사이에 시장에서 노른자 위에 속하는 좋은 곳에는 늘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작 큰 돈은 유대인 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니 두 집단 사이에는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집단이 마찰을 일으킬 때마다 대부분 유리한 쪽은 디아스포라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신교를 믿기 때문에 30만 개의 신을 가진 나라 로마와 상당 부분 통했습니다. 그러나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리스인들과 종교와 장사에서 자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리스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두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쪽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준 로마의 최고 통치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생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게 그들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BC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까지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두 집단의 충돌 가운데 특히 로마의 세 번째 황제 칼리굴라 같은 경우는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 했기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의 동상을 많이 만들어 로마 제국 전체에 보내서 동상에 절하게 하며 숭배받기를 원했습니다. 어쨌든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그리스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입장은 그들이 다툴 때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골칫거리에 속했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로마 제국과 성경, 로마의 3대 황제 칼리굴라를 만난 유대인 필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